인터넷으로 지금 가격을 확인하면 1,000만 원대를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마이크고요. 이렇게 생김새는 사람 얼굴같이 생겼습니다. 양쪽에 이렇게 귀 모양으로 있는 부분이 소리를 수음하는 부분이고요.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ASMR 마이크의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XLR 5핀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핀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. 이쪽은 XLR로 5핀으로 암수가 나눠져 있는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댑터 같은데 지금 핀이 좀 생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랫부분을 보시면 지금 KU100 로고가 있고요. 5핀짜리 XLR 단자와 그리고 좌우로 지금 BNC 케이블 단자,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팬텀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어댑터인 것 같은데 요거를 연결을 해서 어댑터를 꽂아주시면 팬텀 파워를 공급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. 그게 반대로 하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가운데가 팬텀, 그리고 왼쪽이 베이트라고, 여기 지금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인 것 같은데 요거를 했을 때는 배터리로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에는 이제 꺼지는 거고, 뒤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저희도 처음 개봉해보는 건데 네,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쪽에 좀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뭐 데시벨을 낮출 수 있는 버튼이랑 이쪽은 헤르츠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소리를 다양하게 수음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. 마이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건 XLR이고 5핀짜리에요. 케이블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핀 대 5핀으로 암수가 있고 하나는 5핀 대 그냥 일반적인 3핀짜리 XLR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지금 팬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고요. 이게 지금 소리가 들어가 스피커가 저희 매장은 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리를 틀 수는 없어요.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귀를 계속 만지고 있고요. 양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. 하나 둘 셋. 신호가 말로 하면 더 크게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.